야, 정말 이게 가능하군요. 아, 물만 정말 나오도록. 기적을 만들어내고 네. 있는 우리의 맨친 팀입니다. 이야, 다이빙도 맞습니다. 네, 26.55. 네. 어유, 너무 좋아요, 점수. 다이빙계 우리 MC, 국민 MC, 우리 빙호동. 그렇습니다. 빙호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다음은 이제 김현종 씨가 올라섭니다. 플랫폼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맨친 팀에서요. 열심히 해보셨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흥분하면은 페이스를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김현중 침착하게 두 번째 시도도 정말 좋은 점수. 잘하는 종목인데 이게. 네. 맨친에서 가장 높은 점수였는데 또 가장 높은 점수가 또 예상이 되는데요. 아, 멋있어요. 자, 보세요. 다리 끝까지 모아주고요. 좋습니다. 김현중. 아, 다리 마지막까지 모아주는 자세 한번 보시죠. 아, 끝까지 모았어요. 잘 들어갔어요. 물튀김도 보이지 않습니다. 29.5. 27점을 가져가는 김현중. 기가 막히게 아. 기가 막히게 진짜. 예! 마지막 갑니다. 유시! 유시 화이팅! 화이팅! 시원해, 시원해! 내가 물에. 유시원 할 수 있다! 절대 물러나지 않았었고요. 제 스스로한테 조금이라도 칭찬을 해줄 수 있게. 잠깐, 윤시윤. 아무리 나에게 있어 크나큰 단점이라도 물러나지 않고 겁먹지 않으면 극복할 수 있다. 3m를 정말 질릴 만큼 연습하고 또 5m를 올라갈 수 있었고요. 5m를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해서 12.5m 올라갔기 때문에요. 이제 10m 차례라는 거. 어디까지 갑니까? 유시현 어디까지 가죠? 진짜 10m 갑니까? 진짜 10m 갑니다, 유시현! 가슴 속에 꿈꾸던 시 다이빙대 위에 올라가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냥 정말 고독한 나 자신과의 싸움. 자, 10m를 저희도 윤시윤이 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심장이 터져와도 나 지금 달려. 야, 10m 한다고? 야, 시윤아 봐. 할 수 있어!